이번에는 무토가 일간입니다. 자, 무토는 무토의 일간은 이제 의무가 자 이제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음양오행론에서는 재가 뭐 정편재가 재가 아니라 바로 갑을목, 갑을목이 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사주는 모두가 갑을목이 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키우는 사주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갑일간이나 일간 자체는 벌써 목이 주체가 되니까는 나무 기르는 사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도 나무를 기르는 사주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화는 나무를 태우니까는 나무 기르는 사주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토. 무기토는 땅이니까 반드시 또 나무를 기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자, 경신금은 이제 금이니까는 뭐 금으로서 이제 금생수를 하든가 신금 보석은 이제 임수를 봐가지고 물을 닦는 게 이제 음으로 하니까는 정화나 경신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일곱 개 일간은 전부 다 나무 기르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곱 개 일간은 결국 갑을목이 재가 되니까 갑을목이 얼마나 그냥 자기 그 잘 자라는가 성장하는가 아니면 또 꽃을 피우는가에 따라서 그 재물복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저 무토가 보니까는 갑을목이 하나도 투간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무토가 이제 뭐 일감이 없고 뭐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냐 하면은 무토는 첫째가 이제 갑을목을 기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경신금 또 뭐 임수를 보든가 해가지고 경금 물을 만들어내서 무토가 이제 재방이 되는 겁니다. 재방 무기토 논밭과 뭐 산 이런 저기 역할도 하지만은 이때는 무토가 이제 경금 뭐 임수, 뭐, 신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재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둬두면, 물을 가둬뒀다가, 그걸 생활용수로 쓰든가, 농업용수로 쓰면은, 그것도, 무토도 자기 의무를 이제 다하는 또, 사주를 하겠고, 아니면은, 이제, 경금과 정화를 보면은, 세 번째 의무가, 무토가 경금과 정화를 보면은 이제 광산 개발. 우리 산에서 보면은 광산 개발 많이 하죠. 자, 경신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광물 자원이 되겠고요. 그죠? 신금이라든가 유금. 자. 광산 개발은 조건이 있죠. 목이 있으면 안 되죠, 목. 광산 개발하는 건 목이 있으면 목을 다 쳐내고 그죠? 광산 개발하니까 절대 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물이 또 있으면 안 되죠. 광산 개발하는데. 그래서, 여기 토가, 이제 물과 수가 없으면, 경금이나 뭐 이렇게 이제 정화가 있으면 이제 광산 개발하면은 이거는 이제 광산 하면 개발하면 이게 굉장히 덩치가 크죠. 그래서 뭐 아주 재벌이라든가 아주 그냥 큰 권력을 가진다든가 이런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주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토가 개수 물하고 이렇게 금을 봤네요, 그죠? 물론 정화도 뜨긴 떴지만은 그러면 이 무토가 이제 자기 의무가 이제 물을 만들어낸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음양오행론이니까는. 이게 계절을 잘 봐야겠죠. 무토가 이제 추월이다. 그러면은 겨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겨울. 예. 겨울이라는 거는 이제 화기가 있어야 이렇게 좀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지의 환경을 보면은 지금 화기가 하나도 없죠. 화기가.
그래서 화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근데 무토는 요 금. 금이 여기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이. 그래 이 식상이 자식인데 뭐 축토, 유금, 신금 그죠? 요 유금도 왕지, 요 녹지 이렇게 있으니까 아직 식상이 튼튼한 자리에 있다고 자식 복 있고 뭐 자식 있겠네요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겨울에 추월에 한기가 꽁꽁 이렇게 얼어 있는 땅에는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배우자라든가 자식 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 있다고 다 자식이 좋다 훌륭하다 뭐 이러면 통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기 개해 개축해가지고 식상 이제 겉보기에 나타난 명으로 봐서는 식상도 강하고 재도 강하기 때문에 식상 생재격이 돼가지고 돈은 좀 벌 수 있다라는 명이에요. 돈은.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이런 개수나 개해를 이제 다 가둬들이기 때문에 무토의 그 저기 역할 중에 제방 역할을 해서 살아가는 명인데 이 무토가 뭐 신금은 이제 바위덩어리니까는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해자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토 제방은 뭐 미술토라든가 이런 화기가 좀 있어야 튼튼한 제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방 자체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예, 이 운에서 이제 예, 그 좀 이제 좀 보충이 되지만 화기가 이 자체로는 제방이 약해가지고 풍파가 많이 따른다는 게 이제 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돈 버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돈도 잘 버는데 또 버는 만큼 또 쉽게 다 이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 곤명은 실제 노래방이라든가 식당 뭐 게임장 이렇게 해가지고 월수 3천만 소득을 올리는데 그 3천만 소득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데 남녀가 겨울에 예, 너무 이렇게 한습하면은 다 왔다가 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떠나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뭐 남녀 뭐 여긴 여자 사주지만은 여자고 남자고 불문하고 이렇게 이 지지는 이게 실제 집안 환경이에요. 집안 환경, 요건 이제 바깥, 이렇게, 저거 환경으로도 보는데, 집안이 이렇게 춥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어 다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자도 왔지만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이제 떠나갔다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주는 식상이 있다고 다 자식이 뭐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또 무기합이 돼 있죠. 예. 정화도 있지만은 정화는 이 여기 무기합은 여기 정계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무기합이 안 되겠습니다. 예. 정계충이 되면은 이제 겨울이니까는 이 정화는 이제 꺼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음양 오행론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무토 이제 월지를 이제 중시 여기고 이제 무토가 이게 체가 되고 나머지 일곱 글자를 이 무토가 용으로서 쓴다는 겁니다. 음양 오행론의 특징이 그리고 이 사주는 이렇게 한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행히 운이 목화훈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원래 사주가 한습하고 이제 차가운 이제 계절인데 모토가 재방이 약해가지고 조금 흠이다 했는데 다행히 운이 목화운으로 강하니까 땜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땜이 강해져서 그래서 식상 생재격이 돼가지고 이제 재물은 좀 많이 이제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한습해서 겨울에 화기 없는 땅은 좋은 땅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토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로 겨울에 지지에 화기가 없는 사람은 남녀불분하고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재혼할 팔자이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요 사주로서 이번 공개 강좌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 감목론에서 개수론까지 10개 천간을 천간론 단위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할 것인데 이제 보다 세부적이고 이제 자세하게 각종 감목의 이제 그 지지 변화라든가 땅의 변화라든가 감목 그 론을 이제 끝내면은 누구든지 감목 사주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쉽게 평이하게 다 통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비법들이 이제 그 다음 감목론에 이제 강의가 있을 거니까는 그 감목론을 잘 이해하시다 보면은 감목론만 읽어도 감목에 대한 통변은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